강남 시니어 플라자에서 올드 마린보이가 상영될 예정입니다. 10명 중 1명만이 살아남는다는 극한 직업 머구리. 가장이기에 그 모진 일을 견디는 박명호 씨의 이야기를 그린 다큐멘터리인데요. 가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한 남성이 갑작스러운 암선고를 받고 인생의 끝에서 아들과 친구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는 이 영화는 각종 영화제에서 찬사를 받은 작품으로 존재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. 같은 날 공연 소식도 있습니다. 파워풀한 가창력과 연기력을 모두 갖춘 뮤지컬 배우 박혜미 씨의 콘서트인데요. 뮤지컬 맘마미아의 하이라이트와 대학로 핫한 뮤지컬 넌센스2의 히트곡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봄꽃이 만개하고 포근한 볕이 누릴 때는 4월. 나들이객들도 늘고 야외 활동도 많아졌는데요. 강남구의 다양한 문화 행사나 공연들과 함께 풍성한 봄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?